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춘천에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21년도 8월경에 생태계교란적으로 새롭게 진영된 갈색송어 브라운트라우트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자연에서 1m까지 커지는 굉장히 대형종의 송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정보랑 재미있는 이야기 직접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오늘 숙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꿀잠을 자고 이제 낚시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님도 계셔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어떤 채비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프로님을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요. 아, 전에도 한번 같이 왔는데 맞아요. 그때는 바다에서 되게 파이팅 있는 그런 어종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종목인 개유를 하려고 브라운송어 낚시를 위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소양강 일대에서 하는 낚시인데 현재 생태계교란종이 지정이 됐지만 낚시인들에게는 굉장히 희귀어종인 갈색송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소양강 일대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할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뭔가 이게 오늘 바람도 잘 안 불고, 와, 저쪽에는 수류가 엄청 세 보이는데 바람이 잘 안 불고 잔잔한 날입니다. 원래 갈색송어가 유럽에서 사는 송어인데 전 세계적으로 냉수가 나오는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이식이 돼가지고 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물이 방류가 되고 있어요. 이거 소양강 땡 부근이다 보니까 방류하는 시간이 있는데 방류할 때 잘 물고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그때도 잘 문다고 합니다. 오, 수심이 있네요 확실히. 자, 여러분 이제 낚시를 시작할 건데 낚시 시작에 앞서서 제 거 채비 루어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싱킹 미노라는 거라고요? 표가 꼬이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캐스팅! 아, 뭐야, 앞에 떨어졌어. 아직 초보라 여러분들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자, 이제 프로님도 저기서 공략을 하고 계시고 아마 이렇게 한 수백 번을 하다 보면 한 마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나왔네. 어우, 수초. 캐스팅! 오늘 캐스팅 200번만 하겠습니다. 이 갈색송어가요 진짜 먹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마 제 미끼를 보고 먹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제 거요. 잡아서 아마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또 맛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갈색송어가 지금 댐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낚시하는데 좀 힘이 듭니다. 와, 이거 풀어놓으면 계속 풀리네. 물이 세가지고. 그리고 잠그면은 드랙 어느 정도 해놨는데 수류가 너무 세니까 벌써 잡힌 것 같아. 물이 좀 빠지고 나서 하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물이 워낙 차다 보니까 지금 하반신이 벌써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큰일 났구만. 물 진짜 맑네. 야, 어딨니 갈색 송어야. 캐스팅. 지금 캐스팅 한 수십 번 했는데 입질 같은 거 하나도 안 오고 이럴 수가. 제발. 또 오늘 야간 촬영까지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갈색송어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소양감 일대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가고 또 심지어 개체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어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잡으면 운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초보인 제가 잡으면은 아, 할 수 있습니다. 자, 캐스팅 계속하고. 와, 이제 물살이 세네요. 와, 뭐 잡히지도 않았는데 뭐 잡힌 거 마냥 되게 안 끌려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캐스팅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한번 바꿨어요. 이거는 스폰이라고 하는 건데 3g짜리로 바꿨습니다. 네, 프로님은 그래도 입질 받으셨다 하니 희망을 갖고 해봅니다. 캐스팅. 좋아요. 살짝 가라앉히고 감고 무한반복 한 8시까지 해야 되나? 나가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친구가 생각보다 좀 멋있게 생기면서도 좀 쌀벌하게 생겼으면서도 또 맛있게도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여태까지 낚시 나가서 꽝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불길하다. 갈색송어는 좀 달라요. 갈색송어를 이렇게 잡으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꽝치는 날이 좀 많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저 오전에 지금 점심까지 했는데 이제 입질이 몇 번씩 받으셨는데 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입질 자체도 없었고 식사하러 갔다가 좀 늦 오후쯤부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오늘은 좀 해가 지더라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30cm든 25cm든 아니 25cm든 상관이 없다. 나와라. 와,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으러 갔을지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잡으신 분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갈색송어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지고 잘 살아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겠죠. 먹성과 번식력. 진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만 앞에 가면은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와 힘들다는 겁니다. 야, 여기서도 이제 프로님이 저기 사고 계시죠. 야, 아까도 입질이 탁 와가지고 탁 하시려다가 또 놓치고. 아, 굉장히 아쉬운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하류 쪽에서 지금 프로님께서 잡으셨다고 연락을 받아서 왔거든요. 와, 저기 계시네요 프로님. 프로님 진짜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오다가 네 수온이 조금 따뜻한 쪽으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여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 여기는 라이징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아, 위에 쪽은 거기 활동하는 게 풍층에서 보여요. 이야, 저도 여기서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잡은 거 보고 싶으시죠? 저도 보고 싶은데 저 몇 번만 하고 캐스팅! 지금 먹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닥 쪽에서 좀 잡힌다고 합니다. 오, 저기 점프한다. 소리가 착착 나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갈색송어가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오, 뭐야. 오! 아니에요, 바닥에 걸린 거죠? 아이고야,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산천어 양식장 사장님한테 들은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소양강 일대에는 양식장이 있어요. 송어 양식장이 있는데 갈색송어가 이제 양식으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다가 양식장에서 사육하던 도중 소양강 물이 굉장히 많이 수문이 많이 열리면서 소양강에 있는 그 양식장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대요. 그때 갈색송어랑 무지개송어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소양강 일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해도 니엇니엇지고 피딩타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와, 지금 프로님은 아직도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 친구가 바로 갈색송어 브라운 트라우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저... 네? 진짜요? 네, 올라가는 거 지금 받아먹어서. 오, 뭐야 지금 문 거예요? 네. 아... 수축 걸린 거 아니죠? 네. 때문에. 그건 엄청 진동이 엄청나네. 와, 와, 다행이네요. 어때요 손맛? 손맛은 좋죠. 낚시 언제나 손맛 좋고. 와, 오늘 두 마리 잡으신 거네요. 예. 와, 이 친구는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생태교란종이니까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와, 이거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먹었어요.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 친구는 또 암컷 같기도 하고 수컷은 굉장히 반점이 굉장히 진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친구 한 몇 센치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면? 네, 40 초반이나 뭐 30 후반 정도 되겠네요. 역시 프로님은 프로님인 것 같아요. 브라운송어는 인디안 기우제죠. 피울 때까지 기우제하듯이 나올 때까지 낚시를 하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렇게 성어급 친구를 사실 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제 프로분들도 이렇게 나온다고 맨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마리 잡으셨고 또 구경하던 찰나에 또 잡았네요. 확실히 이 친구들이 반점이 이렇게 있는 게 주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연에서 있는 친구를 잡았게 되었네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무지개송어, 그 다음에 산천어, 이렇게 갈색송어 세 가지가 자연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산천어 제외하고는 사실 다 외래종이죠. 와, 이렇게 프로님 제가 사진 한번 찰칵. 최근에 이제 나홀로 떠난 이제 조행기 해가지고 산천어랑 송어는 제가 혼자 잡아봤거든요. 근데 갈색송어는 사실 낚시에서 이제 끝판왕이기도 하고 개체수가 좀 희소해서 잡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프로님께서 오늘 도움을 주셔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 친구는 제가 이따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나와. 아, 진짜 다행입니다. 와, 제가 직접 손만은 못 봤지만 그래도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와, 이거 다음에 또 올까 했는데 이제 해가 니엇니엇하니까 빨리 챙겨갈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잡아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갈색송어입니다. 우리나라 특정 일부 지역인 이 소양강 일대에서만 서식을 하는 이 냉수어종인 갈색송어를 제가 자연에서 잡아왔습니다.
자, 이 친구 크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재볼게요. 대략적으로 한 37 정도 나오네요. 아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고, 자, 여기 보여드리자면 갈색송이의 주 특징이 6월 시절에는 파마크 무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산천어랑 무지개 송어. 근데 갈색송어는 성어급이 되면서 파마크가 사라지고 붉은색 반점, 이게 갈색송어의 주 특징입니다. 얘도 연어과예요. 그래서 바다에도 살지만 육봉형인 이 갈색송어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산란기 때 굉장히 진해지고 붉은 반점이 굉장히 또렷한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수컷이고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암컷으로 주장해내는 친구입니다. 자, 아무튼 와,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제가 손질을 해뒀다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빨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날카로운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갈색송어가 지느러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느러미에도 점이 있고, 이 갈색송어 같은 경우에도 연어과잖아요. 바닷물고기랑 똑같이 기름 지느러미가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송어예요, 유럽송어. 오,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송어를 한번 제가 구워서 맛있게 얌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송어랑 산천어 많이 먹네요. 확실히 비닐을 벗기니까는 이 주황색 붉은 반점이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어우. 와, 진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갈색송어가 여러분들 진짜 맛이 으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양식이 잘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네들이 워낙 사나워가지고 같은 공간에 여러 마리가 있을 수가 없어서 양식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이제 먹어봐야겠다. 여러분들, 브라운송어 냄새를 맡고 오신 분이 계세요. 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먼저 드릴게요. 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살이 이렇게 많구나. 우와, 미쳤다. 이거 먹어도 돼, 형? 네네네, 드셔보세요. 어때요? 우와, 장난 아니야. 살이 여러분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어, 이거는 양식도 아니고 자연에 있던 갈색송어가 자라난 건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산천어는 약간 더 쫄깃한데 이거 약간 부드러우면서 맛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소금을 제가 아까 조금 뿌려서 그러는데, 소금을 좀 더 해서 간을 짭짤하게 하면, 와, 가시가 발라지네 알아서. 손님 많이 드세요. 어. 손님 아까 아침 많이 드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또... 갈비 먹고 왔는데 이게 더 맛있네요. 아, 진짜요? 어, 진짜로. 그 송어의 맛이 있네, 확실히. 육즙도 나오고 담백하고 뭔가 그 약간 몸에서 원하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듯한 땡기는 맛이 납니다 계속. 와. 이거 브라운 송어라고 해서 유럽 송어거든요. 아시는 맛 중에서 비유를 하자면 무슨 맛이에요? 되게 담백하네 진짜. 이게 담백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껍질 먹어야 돼, 껍질. 어, 껍질. 껍질 한번 드셔보실래요? 와, 진짜 바삭바삭해요. 빈절이 싹 벗겨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와, 야, 껍질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빨리 먹어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짜다. 소금이 위에 있고. 아, 맞아요. 껍질에 소금이 있구만. 네. 아, 근데 짭짤하니까 더 맛있어. 자, 여러분들, 이거는 껍질인데, 껍질에. 와, 바삭바삭하니 정말 맛있네요. 진짜 한번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거. 와, 반대쪽도. 한 명씩 먹고 무슨 맛 나는지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아, 조금씩 줘야 되나? 너무 큰가? 아니, 아니, 잘 먹어. 먹어보고 말해주세요. 아가도. 얼굴 나. 뜨거워요? 괜찮아요? 어? 잘 먹네? 비린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무슨 맛 나요? 장어 맛. 장어 맛? 장어, 장어 맛 나요? 아, 근데 장어도 담백하잖아요. 그치. 아, 진짜 잡아온 보람이 있네요. 이게 혼자 먹으려다가 역시 같이 먹어야지 이게 맛있다니까요. 확실히 연어보단 맛있어요. 오, 따, 야, 크다. 이야. 와. 아이고, 아이고. 근데 확실히 산천어랑 브라운 송어랑 맛은 비슷한데 기름진 건 좀 더 산천어가 있는 것 같고. 무튼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친구들은 참고로 방금 돼지고기랑 소고기 먹고 왔어요. 그래도 잘 먹네요.